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회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하고 조국이 말이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경태가 이 결국은 이제 뭘 털었느냐. 아주 중요한 녹취록을 털었어요. 바로 장시호 녹취록을 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시호는요. 이 정유라의 사촌 언니로 알려져 있는데 장시호의 이 진술,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작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시호 녹취록을 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장시호하고 수사검사와의 불륜 관계까지 지금에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선 가깝게는 지금 이화영 술판, 이 검찰청 안에서 무슨 술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장시호도 마찬가지로 회유 압박을 했잖아? 딱 그래서요.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정치 생명. 요거를 막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녹취록은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녹취록인데 이게 이제 메인 미디어에서 그동안에 이제 보도를 안 해왔어요. 뭐 뉴스타파 보도 신뢰가 뭐 어렵다는 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거를 이재명이 터뜨렸어요. 공식 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장시호 녹취록이 이 도하 언론의 대서 특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제가 말이죠. 아유, 이거 도저히 인용 보도하기도 이 부끄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도는요. 이 단순하게 이화영 술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당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한동훈, 세 번째로는 윤석열까지 대통령까지 이제 흠집을 내려는 작전의 일환입니다. 거대한 음모가 지금 싹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비선 논란, 이 함성득이, 아,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교수라고 말이죠. 예. 함성득이가 일을 저질렀잖아요. 결국은. 예.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대통령실 반응을 전해드리면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사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인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남욱 관련 재판이 열렸어요. 이제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 이 남욱 이제 반대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화영 재판하고 말이죠. 이재명 재판하고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재판 지연 전략, 그리고 부인 전략에서 똑같습니다. 자, 이화영 재판에서 이 증인을, 뭐, 이화영 재판에서 말이죠. 지금 증인을, 이화영 재판 죄송합니다. 이화영 재판이나 뭐 성남의 혹시 사건 다 똑같대요. 부인하고 재판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증인을 대고 410명까지 증인을 다 신청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 자, 그런데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도 말이죠. 증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거 전부 다 동의할 수 없다. 싹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동연이가 아, 그래? 이거 재판 이건 안 되겠는데. 자, 김동연이가 비교적 그래도 중립적 재판했어요. 판사로부터 지적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시간에는요. 네,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그야말로요. 이 사법,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뿌리치는 이재명과 조국들. 그리고 조국이가 또 아주 신나라에서 지금 조국이는요. 오늘 이 검찰의 이제 이 기소권, 공소권만 놔두고 수사권은 빼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세미나까지 열었어요.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죠. 자, 그러면요.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비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이 황당하다. 예, 황당하다. 황당하다는 말 하나면 뭐 이미 충분하게 다 전달이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황당하다. 예, 요게 이제 대표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황당하고 공식적인 라인을 동원했다. 요게 이제 이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사를 접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황당하다. 예. 그리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지금 여야 영수회담은 이루어져 왔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서실장 이관섭하고 한우섭 정무수석 라인이니까 라인하고 저 민정 쪽에서는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일어난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리고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이런 물밑 라인은 없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요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다. 탈당하라 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국민의힘 이 게시판은 개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말이죠. 개딸들이 직접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딸의 사주를 받은 예, 또 이 왜냐면 당원이라 해서 100% 당원도 있지만 이게 또 이 역선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게시판까지 지금 불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어쨌든 믿어야 되겠지만은 이 함성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명박이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구체적. 그리고 이게 명색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100%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그 공식 비선 라인 이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주변에서 분위기는 좀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가능하면, 예를 들어 이명박이가 뭐 이재명이 측근이니까, 야, 이명박이한테 좀 이재명이가 좀 좀 더 진지하게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하라고 그래. 요런 얘기는 뭐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함성득이가 또 이명박이하고 친하다? 그러면 대통령이고 함성득하고 친하니까 대통령이 뭐 이 함성득한테 야 그럼 너 네가 뭐 이명박 그렇게 친해?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좀 잘 좀 하라고 그래. 아,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요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갖다가 뭐 비선 뭐 특사 이렇게까지 네이밍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더 큰 문제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판국에 딱 요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거에 예, 둘이서 가서 말이죠. 한국일보사 사옥까지 가서 인터뷰한 거. 이거는 도저히 지성인은 그만두고요. 지성인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저도 그래서 함성득이 이렇게까지 한 거 굉장히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말이죠. 함성득 라인은 싹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인간하고 무슨 도움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 함성득이 도움 받으려면은 당 라인 얼마든지, 아니, 정진석 5선, 6선인데, 정진석 라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리고 홍철호도 지금 정부수석도 명색이 그래도 이제 2선이고, 비즈니스 했는데, 예, 국내 치킨 성공시켰는데, 라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함성득이가 가지고 있는 라인 정도 되면, 윤석열 대변, 그, 이, 저, 대통령 주변에 왜 그만한 라인이 없겠느냐. 자, 그래서, 그, 이 함성득 라인은 잘려버려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하고요, 이 동아일보가 사설을 실었어요. 메인 미디어 중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상한 윤이 회담 풍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목에서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들어보면, 결론을 들어보면 말이죠. 자, 윤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한 거를 이제 조금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자, 이 정무 기능이 현 정부 들어서 사실상 정지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고 야당 대표를 만난 거. 이거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동원됐다고 해도 탓할 일만은 아니다. 저 충분히 공감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 내부 비선 라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터여서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요 소문은 뭐냐? 박영철 아니 그런 게 박영선이하고 이 양정철이 이 총리하고 비서실장 시킨다고 할 때 공식 라인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벌써 그게 이제 나와버렸잖아요 언론에. 이래서 이게 비선 라인 논의된 거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이번처럼 회담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거나 자신들의 역할을 부풀려 자찬하는 일도 벌어진다.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요, 이런 비선, 뭐 비선이라기보다도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 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것은 뭔가 정산이 아니다. 요런 이제 예, 초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은 좀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아일보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이 기사를 많이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수회담의 함성득 이명박 비선거래.
이게 인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표. 네, 그들의 주장이라 이거죠. 듣도 모도 못한 적치. 네, 듣보잡이다 이거죠. 좀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일종의 인환율 역할로서 비공식 차원에 필요할 때가 있다. 첨예한 대결 상황이나 민감한 회담을 앞두고 때로는 공식 라인 외에 막후 비선 접촉이 일을 풀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그것은 공식 라인을 보완하는 수준이 그것을 대체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더욱이 그 막후 얘기는 대개 훗날의 회고담으로 알려졌지 이번처럼 회담이 끝나자마자 대놓고 자신의 역할을 내세워서 시시콜콜 공개하는 일은 없었다. 저도 그랬잖아요. 이건 나중에 뭐 야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개를 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라고 저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똑같아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주변 정치가 횡행하는 이유가 뭔지 내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분위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비선인가 소통인가. 영수회담 논란에 주목받는 윤의 텔레그램. 요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텔레그램 소통.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악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이 이제 난무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입당할 때 전화번호가 담긴 내용이 전부 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 텔레그램에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은 텔레그램으로 조언 정보 보고서를 보고 받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것은 소통의 일환이다. 예, 소통의 일환이다. 그렇지만은 내부에서는 이제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니, 대통령도 소통 라인이 있어야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텔레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소통 라인을 갖는 건, 필요한데, 이거를 악용하는 인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당 동향이 되겠는데요. 지금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신났습니다. 조국, 이재명, 황우나, 김용민, 뭐, 이런 이제 초강경파들이 아주 지금 신났어요. 예,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요, 검수완박 시즌2, 요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청법을 폐지해가지고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런 공동 토론, 이런 취지 하에 이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공동 토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내 특검 전선을 확장했다. 이미 박찬대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관해서는 모조리 하나로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특검화 시키겠다. 이런 이 박찬대 이 입장. 이게 이제 특검 전선 확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당은 아주 신랄하고 화답하고 있고, 황운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국회에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조국당 황운하 의원하고, 지금 이제 검찰개혁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부를 떼는 요런 전에 나선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토끼들 지지를 확보해갖고 이제 중도층과 같이 넓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이게 이제 황우라 의원실하고, 그 다음에 김용, 요 위에 써있죠. 김용민. 황우라하고 김용민이서 이 검찰개혁 입법 전략. 이 검찰개혁 입법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검찰 독재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군부를 떼는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장시호 수사 뒷거래 의혹이라고 하면서 이게 검사가 검찰이냐 아니면 깡패냐, 바로 이게 수사권 독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탄핵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결국 뭐냐, 이제 검수완박 시즌2로 가겠다는 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한동훈 기스내기. 그렇죠. 한동훈 이제, 이 비판, 전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전선. 이건 어디느냐? 국정농단 사건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 근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장시호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수사 거래. 예, 요거를 지금 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이가 직종원을 최고위에서 말이죠. 이 보도를 했어요. 이거 보도의 그 근거는 바로 뭐냐? 뉴스타파가 지난 연말에 보도했던 장시호 녹취록을요. 장경태가 오늘 최고위에서 틀었어요. 여기에 뭐 별의별 더러운 얘기가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사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불륜 관계를 맺었다. 라는 얘기까지 싹 다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삼성 관련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이제 천천히, 이 메인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 검찰이 이 사회의 법질서와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자, 그런데 검사가 이 제대로 그 말하자면 이제 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의자를 가지고 농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피의자 이게 이제 장시호예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거는 모해 의중교사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입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보였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면서도 외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대학해야 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다. 어떻게 백주재난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가 있냐? 대한민국 검찰이 맞냐?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뭘 잘못해도 자기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냐?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사들의 범죄에게는 우리 시민들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다. 그러면서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단의 조치가 뭐겠어요? 25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정기조의 전환 이거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포퓰리즘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말이죠. 검찰을 비판하다가 느닷없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가 그래서 지금 검사가 저지른 죄, 이게 사실이라면 엄중한 죄임에는 맞아요. 그러나 이 검사가 저지른 죄보다도 제가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해 본인의 죄를 갖다가 조목조목 검찰과 그리고 법원에서 시인을 하라. 이렇게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장시호 회유 의혹의 녹취록 요거 거론할 때가 아니라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라. 예, 그래서 이 장경태가 말이죠,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영상 뉴스타파 영상을 공도하면서 이 매체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은 검사가 장씨에게 증언을 대비해서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의 불륜만개 등 추잡한 일들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지시를 하니까 박찬대가 즉각적으로 이게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딱 박찬대가 기다렸던지 답을 하고 그리고 조국이도 말이죠. 오늘 이제 이 그 김용민 예, 황우나 이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드려야 되고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조국하고 말이죠. 이제 이미 총선 때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에 그 이 매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조국, 그다음에 황운하, 조민 수사까지도 전부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이제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도를 지나치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CBS에 나와가지고 김여사 이제 신속 수사하겠다 검찰이 밝혔잖아요. 그러면 왜 총선 전에 안 했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리고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주중대사 갑질 의혹, 어제 이제 외교부에서 별거 아니다, 징계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소환 조사하겠다 라고까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재판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재명 측에서는 증거 부동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런 이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목록에 전부 X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도 어제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동의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열받아갖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말이죠. 그 재판에서, 아니 그건 공직소법 재판에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 이재명의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호인이 증거를 살펴보면 대량의 출력물 사이에 사본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본과 원본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별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성남 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도 피고인 측이 증거에 다 부동의해서 증거 동의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자. 야,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증거 부동의하고 재판이 늘어지는 거, 요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예, 재판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 재판도 난장판이 난 거죠. 재판부,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측. 자, 이거야말로 법조계에서는요, 이건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공문서의 경우에 이것마저도 부동의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이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